늑대야! 늑대씨! 늑대님! 내 친구 늑대! 어? 이게 꿈은 아니지? 늑대야! 아니, 친구! 아니, 어떻게 된 건가? 말을 해보기나, 친구. 그러니까 욕심쟁이 드미트리 왕자가 우리 왕자님한테서 불새를 빼앗아가려고. 울지 말고 어서 말을 해보게나. 영원히 잠드는 약을 먹여버렸어. 그리고는 불새도 황금 말도 게다가 벨레나 곰주님까지 억지로 막 끌고 가서. 뭐라고? 따라오시오. 어? 아니, 와, 드미트리, 네가 가장 먼저 왔구나. 아니, 어, 세상에, 네가 불새를 구해오다니. 여기 있습니다. 이제 마음껏 불새를 보십시오. 과연 내 큰아들이로다. 이제 제게 이 나라를 물려주시죠. 그래, 네가 불새를 구해왔으니 당연히 너에게 나라를 물려줘야지. 그래서 이반한테서 불새를 빼앗은 거로군. 근데 여기 계신 이분은? 전 엘레나 공주입니다, 폐하. 엘레나 공주? 저와 결혼할 공주입니다. 네? 이것 보세요. 아, 여봐라. 공주님이 피곤하실 테니 어서 방으로 모셔라. 예. 아니, 저기. 네가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. 암, 결혼을 해야지. 결혼을 해야 하고 말고. 하나, 네 동생 이반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, 자,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꾸나. 아, 그럼 내일까지만 기다려보죠. 아, 네. 내일까지? 예, 내일까지요.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. 이반 왕자님, 영영 깨어날 수 없는 거예요? 네? 왕자님이 무사히 돌아올 수만 있다면, 제발 왕자님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. 이건, 영원히 잠드는 약이라. 내가 똑똑히 들었어. 분명 영원히 잠드는 약이라고 했어. 그래. 황금마녀. 황금마녀? 그게 누군데? 늘보, 여기서 왕자님을 잘 지키고 있게나. 어딜 가려고? 황금마녀의 집. 거기 가면 분명 이 마법을 푸는 약이 있을 거야. 왜이러지? 이게 무슨 일이 있나? 늑대잖아! 아니야, 너 이제 혼났다. 우리 늑대가 얼마나 무서운데, 특히 나쁜 사람한테는. 늑대가 정말 마법을 푸는 약을 구해올 수 있을까? 늑대라면 할 수 있을 거야. 왜? 이반의 영원한 친구니까. 그럼 친구들, 다음 시간을 기대해줘. 안녕!